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근데요, 선생님,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? 예, 저 어머니 따라서 몇 네. 번째 가봤었습니다. 네. 근데 선생님, 왜 이상하게도 선생님 지금 혼자시죠? 아, 예, 예. 네, 결혼 안 하셨죠? 예.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 엄마 따라 그런 데 다니시다가 뭐 너 몇 살에 결혼할 거야? 뭐 할 거야? 막 이런 소리 들으시면은 콧방귀 끼지 않으셨어요? 예, 뭐 현실적으로 예, 네. 제가 지금 뭐 저축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. 예,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한테 결혼의 수가 따라든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밀어내는 형국이라 그러세요?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좀 땡길게요. 그리고 이상하게도 네네. 선생님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리의 변동수, 변화의 수가 따르시는 형국이라 그러세요. 네네. 네.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국이고 내가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 계기라가 된다 그러시거든요. 좀 그런 일 없으세요? 제가 지금 이제 이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. 그래서 업계를 좀 바꿔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좀 크거든요. 네. 근데 선생님은 4주를 놓고 봤을 때 무언가를 연구를 하거나 탐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복잡한 글자들을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글자 속에서 풀어가면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시는데 아 그래요? 무슨 일 하세요? 저는 현재 지금 이제 금융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러니까. 증권사에서 다니고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. 근데 이상하게도 그거에서 선생님이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다고는 말이 안 나와요. 아, 증권 쪽에서 계속 있어야 할까요? 네.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리의 변동은 따르겠다 그러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예우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시거든요. 지금 어디서 오란 데 없어요? 예, 지금 다른 데서 이제 이직을 하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를 쓰고 하니까 이제 무역 쪽 회사에서 뭐 한번 보자고 이제 연락이 오거나 이제 그러긴 하고 있습니다. 그죠. 근데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 쪽이라는 틀이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도 하는 일은 매 비슷할 것 같은데.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하는 일 자체에서 네, 업무. 이제 금융 쪽의 일을 다른 회사에 가도 한다. 네. 약간은 좀 그렇게 흘러가실 것 같아요. 근데 대우는 훨씬 더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일도 더 편하실 수가 있으세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리고 선생님 거기 혼자 계시죠? 예, 저 아직 싱글. 네. 아니, 지금 이렇게 상담하시는 곳에 혼자 계시죠? 아, 예, 저 혼자 계세요. 네.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도 내 사주를 보면은 내가 거슨 남자예요. 근데 속사주는 여자 사주라 그러세요. 되게 예민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과민하신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되게 섬세하다 그러시는데 예. 소름이 돋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나의 이 틀이 높아요. 완벽도가 높으세요. 남들보다. 그러기 때문에 네, 얼렁뚱땅 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은 FM대로 가셔야 되고 원리, 원칙으로 가셔야 되는 분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의 사주를 보면 선생님을 본다 치면은 정 주고 마음 주고 몸 주고 뺨 맞는 스타일이세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람이 따라들어도 내가 와락 달려드시는 버릇을 조금 고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한 발짝 다가가기 전에 잠깐 반보만 뒤로 물러났다가 다가가셔도 돼요. 한 템포만 쉬었다 가세요. 그래야 선생님이 드림 들어요.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나이고 뭐고 저는 뭐 생년월일도 아무것도 몰라요. 근데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서 마음의 상처기가 의외로 많다 하세요. 우리 할머니가. 그리고 일을 하실 때 있어서도 제발 예스맨 그만하시라 그래요.
선생님도 천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냥 내가 조금 그래 내가 이 휴지 줍고 말지 이게 선생님의 천성이거든요. 근데 때로는 네, 보고도 못 본 척 하세요. 그래야지 선생님이 편하다 그래요. 마음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네. 실제로 그게 그쵸. 되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그쵸. 근데 그거는 선생님 해버릇 하셔야 된다 그래요. 왜 흔히 말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맛이 들려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적절한 이기주의는 내 삶에 있어서 나를 편하게 한다 그래요. 그러기 때문에 괜히 나를 죽이고 낮추고 아니요. 선생님 사주는 잘난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나게 사셔야 되는 분이 맞으세요. 아 그래요? 예,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런 거는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조금만 고치는 개선의 노력은 조금 필요하실 거라 그러세요. 근데 선생님 내가 그냥 톡 까놓고 좀 물어볼게요. 네. 인연이 다가오기는 해요.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오기는 한다 그래요. 아 진짜 오긴 하나요? 네. 오기는 한다 그래요. 근데 선생님은 이게 제가 지난번 방송을 촬영을 할 때 이 동성연애자분을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그분 사주랑 비슷해요. 제가 동성을 동성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양쪽의 성향을 갖고 계세요. 어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주 자체가 외롭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따라들면은 정말 반갑나 봐. 근데 선생님도 이러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껴 있으신데 저는 선생님이 그래도 그쪽보다는 이쪽을 선택을 하셔서 나는 선생님이 빨리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그러세요. 언제쯤 장가를 갈 수가 있을까요? 근데 선생님 원래는 37, 38에 홍기가 가득 차거든요. 네. 지금 면배가 어떻게 되세요? 아 제가 경술년 94년 94년생? 아직 멀었네. 예. 94년생이시면 아니 아니요. 좋을까요? 그러면 잠깐만요. 경신생이라고요? 경술이죠. 94년. 갑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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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27이시잖아요. 아직 선생님 예. 10년 세월 남았어요. 결혼하실 거면. 네, 그러니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선생님 연애 들어오는 거 편하게 좀 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괜한 그게 있어요.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? 책임감이 조금은 괜히 유별나요. 네, 맞아요. 그러지 네.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조금 편하게 편하게 물론 내가 이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FM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런 게 어쩔 수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네.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.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? 예, 그 사실 이제 직장에서 이제 저를 이제 많이 이뻐해 주는 이제 선배가 있는데 네,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새로 이제 한번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. 결혼을 갔다 오신 분인데 이제 외로움이 자꾸 저한테 붙더라고요. 네,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할 일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잘 끊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네, 끊어도 계속 붙어서 좀 그게 조금 최근에 그거랑 예, 하나 더는 이제 증권업에서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제 유가증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실적을 잘 안 늘어요.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에요 사실. 근데 선생님 떠날 자리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이직수가 따라드는 게 그 이유거든요. 지금 일이 크게 재미도 없어. 네 재미없어요 사실. 네. 그래서 떠나는 게 맞으시고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. 사람이 계속 따라든다고요. 선생님한테. 네. 그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게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
아직 혼인하려면 멀으셨으니까. 네. 그러시면 되세요. 여쭤봐도 될까요? 네네네네. 괜찮으세요? 네. 그러면 혹시 제가 이 향후 지금부터 해서 3년까지 봤을 때 네. 이제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가 있으면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해외에서 봤을 때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되게 힘들잖아요. 일본도 많이 네, 심하죠. 예. 네. 근데 일본 같은 경우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가까운 나라라고 해도 이 조치가 다르니까 근데 올해 네. 가을 겨울까지는 선생님 일본에서 코로나 조심하세요. 아 가을까지는 네, 이 질병이 어떻게 보면은 산 뭐 이걸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런 질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오고 내년 나가면서 네. 선생님이 흔히 말해 좀 내 몸이 아플 일은 한번 있으세요. 제 몸이요? 네. 선생님 가끔 가다가 몸살 심하게 앓거나 감기 심하게 앓을 때 없어요? 1년에 한 번씩? 아, 예, 있어요. 항상. 네. 예. 1년에 연중 한 번 꼭. 그렇죠. 예, 그래요. 그 연중 행사 때 제발 조심하세요. 네.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 연중 행사를 제발 좀.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한 번에 훅 갈 때가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예, 그때 예. 선생님 늙는 계기가 돼요. 네,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셨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그거 말고는 딱히 조심하실 건 없으세요.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는 소리당이라는 네. 무당이거든요. 따로 네, 뭐 네.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. 그러시면 제가 말씀 더 내어드릴게요. 네, 아 선생님 혹시 네. 지금 현재 어디에 계세요? 아 저는 부산에 있어요. 부산에 계세요?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나중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선생님, 네. 좋은 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